안녕하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박수연입니다. 저는요, 시인이고 사실은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 파주시갑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여건이든 야건이든 그것을 기성 정치인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정책만 이것이 실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3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세계 꼴찌고 경제도 지금 바닥을 모른 채 추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경제가 거의 지금 마비 상태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고 안보도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없는 그런 상황에 엄중한 그런 안보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실업이라든가 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에 이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도 닮아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존 정치권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지금 작년에 0.97%거든요. 이거는 부부가 채 한 명을 낳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최소한 두 명은 낳아야 지금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한 명도 채 안 낳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지켜온 이 나라가 외국인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점점 숫자가 늘어들고 우리 민족의 대가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실은 망국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치 개구리가 그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불을 뗄 때 조금씩 불을 떼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망국으로 향해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 33정책, 특히 출산수당을 아기를 낳을 때마다 5천만 원을 준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1억 수당을 주고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2억 무이자로 주고 이런 정책들을 실현만 되면은 실현되기만 하면은 사실요 출산율 결혼율이 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